최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. 내가 지금 전화 받아 2분인가 했어. 불 조심하라고 제가 많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과 통화가 이뤄진 이유가 인권위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. 소방관인 아버지가 사고 전날 해병대원들이 강물 속에서 수색하는 보도를 보고 안전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걱정돼 아들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. 아버지는 유속이 있는 곳에선 15cm만 들어가도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.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간 사진은 사고 2시간 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도 전달됐습니다. 수중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공보장교가 보고를 했어요. 공보실장이. 그러니까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. 임 전 사단장은 답은 했지만 사진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.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멀리 있던 아버지도 알 수 있었던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현장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 최상병의 아버지에게서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닷새 뒤 유가족이 동의한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겼지만 군검찰이 회수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시작됐습니다. JTBC 유선입니다.